뭔 소리입니까 이거? 어? 자 시청자 여러분 일하다가 아 이면수 꼬아줄라 그러네. 자 택시 일하다가 그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예, 내일은 형님하고 식사하는 날인데 오늘은 예, 마침 여자친구 집 근처로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왔다가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튑니까 이게? 네, 냄새가 덜 나가지. 아. 이게 기름종이에요. 이리 오시오, 또. 좀 가만히 있어 봐봐. 미남 얼굴 좀 찍자. 떠떠. 떠떠. 아 이뻐라. 얼굴 좀 보자 이마. 야 이마. 이놈은 양말만 보면 이렇게 환장을 하더라 이거. 얼른 가만히 있어. 떠떠. 아유 깨까지 없네. 깨까지 없네. 근데 맨날 탈색했는데 그게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십니까? 먹음직스럽게. 아이고. 이게 뭐더라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응? 진수성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네. 아이고. 자, 오늘도 택시 기사, 바쁜 하루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마침 밥 시간이 돼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밥 한 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는 태백도 많이 풀렸는데, 미세먼지가 오늘은 또 이렇게 말썽을 이렇게 부리고 이래가지고 또 또또가 또 까무러친다 까무러쳐. 제가 좋아하는 새치 일명 이면수. 요거는 뭡니까 요거? 동치미야. 동치미. 요거는 그대로죠. 덜어서 드실 알타리 거죠? 김치. 덜어서 드실 거죠? 뭐를요? 네. 뭐 덜어서 드실 거예요? 예. 아니. 덜어줘야 돼. 조금 덜어 먹은 게 딱 마침 맞더라고. 아이고. 먹고 사는 게 매일처럼 이렇게 안 먹고 맞아. 이렇게 좀 살 수는 없나 모르겠어. 맞아. 요거는 파김치, 요거는 밥, 요거는 어묵. 근데 좀 어둡다. 아이고, 어두워. 밥, 이면수, 열무김치. 아, 이건 너무 많이 이렇게 차려주면 이게 사람들이 왕대접 받는 거야. 그렇게 보면. 먹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뭐 조명이 이 모양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자, 밥 한 끼 또 먹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뜨끈하게 이렇게 좀 드셔야 될 텐데. 아이고.
여기 간식 아, 먹을 게 너무 많네. 자. 일단 내가 두개 때 저기 두부를 좀 넣었어요. 이거 맛있어. 밥 먹겠네. 이거 왜 이렇게 뒤집어 놨어? 시큼하게. 아, 이렇게 안 태우고 굽는 것도 이거 참. 예산님 숙소 안 하십니까? 나 아까 먹었어. 아, 꿀맛이네. 좀 날씨가 안, 저기 뭐냐 시야가 안 좋아요. 앞에 보니까 뿌옇긴 한데 나는 눈이 오나 그랬더니 눈이 안 오더라고요. 또또야, 내가 네 아비냐 임마? 이거 버섯 형이 그때 형님이 키우신 거 안 먹게 되네. 이 금대봉표 그러니까. 이게 뭐더라? 표고버섯. 그것도 있는데 진짜 누구 좀 어디 갈 때 좀 갖다 싸줘야 되겠어. 거기 저기 선생님한테 갈 때 이거 좀. 아니, 아침을 그렇게 먹었는데 또 맛있네. 이제 먹고 12시까지, 11시까지 일어나면 어쩐지 드셔야죠. 안 그래요? 야, 이거 참 내가 이렇게. 그 껍데기가 맛있다면요, 이면서. 이거 옛날에. 근데 나는 안 먹게 되는데 도깨비님 다 드시대, 이거. 아니, 껍데기 엄청 좋아해요, 사실은. 아, 뺐다고. 그래도 그거는 뺐다고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죠?
그냥 꽁치 넣고 묵은지 넣고 졸였는데 나중에 내가 어묵도 막 썰어 넣고 잡탕. 잡탕. 다 맛있네. 야, 이게 맛있게 해결들었네. 이거. 표고. 예, 표고하고 양파 들어가고. 이 버섯이 쌀이 버섯인가? 팽이 버섯. 맛있어. 잘 드셔서 좋아. 이렇게 잘 드셔야지 하는 사람도 재밌거든. 요리가 팍팍 없어지고. 밥이 모자르시겠네. 그거 끄시고 밥 좀 드시고 짜시면. 이게 꽁치 넣고 찢은 거라고 이게? 맨 처음 꽁치 넣고 찢다가 어묵이 있어갖고 동그란 어묵, 깃다란 어묵 그거 썰어갖고 넣으니까 김치 볶을 때 어묵 같은 거 넣고 볶으면 맛있거든.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도시락 많이 싸줬었어요. 아, 누가? 근데 도깨비님은요 국물로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짠 거예요. 건더기로 드셔요. 건더기.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 또또 어디 갔어? 또또 일로 와봐. 원래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간다 그랬어요. 껍데기죠 그거. 요거 다 뜯어 먹어야 돼. 손 씻었으니까. 원래 저 어두짐이라 그래가지고 생선 대가리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부터. 나 옛날에 그 동태나 막 대구도 그 대가리만 주로 구워 먹는 사람 있잖아. 아니 난 부모님들 요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옛날에 생선은 그... 머리가 맛있네. 나 거짓말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맛있어. 실제로 맛있다. 맞아. 대구 뻘찜도 어딥니까? 대구 뻘찜. 대가리. 맞아. 동치미 좀 한 잔 좀 주셔보세요. 시원할걸? 이게 맛있는데요 손이 안 간다니까 먹을 게 많아서. 아이고 뭐가 많아. 먹을 게가 수저로 이걸로 따로. 왜냐면 동치미는 기름기가 들어가면 안 돼. 시원해요 국물이. 아 속이 확 풀릴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담았는데? 이거 그냥 비트 잘라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저 맛있게 특이하게 하지 마세요. 딱 이 황제밥상이니 뭐니 저 그러시잖아요 지금. 황제밥상이야. 구독자님도 다 이렇게 드시지. 도깨비님이 하도 이제 집에서 드시는 게 막가파로 드니까 황제밥상을 먹네 그러는 거지. 어디요? 타지도 않고 아주 간식 하나만 줘보세요. 또또 또또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여기다가 엄마 놨어. 기다려. 인사해. 고맙습니다. 인사해봐. 인사. 먹어. 돼지. 돼지. 아, 이거 참. 참 먹음직스럽게 드신다. 손으로 그냥
맨날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거든. 이게 맛이 없으면 그걸 못 먹어요. 당연하죠. 아니, 원래 옛날부터 난 생선 중에 고등어는 비린내 나서 잘 안 먹었어. 자반이나 튀겨 먹을 때 좋았고 일면술 좋아했지. 요새 흘린 거 쑤셔 먹었대요. 어디요? 고기? 내가 조금 아 그 집에 생선이 좋네. 꿀뚝꿀뚝한다 하더라고 이게. 진짜 이렇게 배를 갈라갖고 위에 그 천만 밑에다가 다 말리더구만. 근데 내가 잘 먹어서 그런지 요새 일이 힘든 줄은 몰라요. 여친이 잘 헤매겨서 그래. 배가 나오더구만. 나왔을 땐 배도 없더구만. 응? 그렇게 잘 되시면 좋은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지 뭐. 누구는 입맛이 없었어도 응?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근데 일단 잘 먹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면 못 먹는 사람이 힘도 못 쓴다니까 진짜로. 그렇지. 기름 많이 먹는 차가 어떻게 됩니까? 힘 세죠? 잘 돌아가지. 응? 그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그 맞다니까. 파김치 좀 해달라서 해줬더니 또 파김치 손도 안 대시네. 아까 하나 먹었어요. 원래 파김치는 짜파게티나 라면에다 먹어야지 맛있지. 아유 우리 또 구독자님도 보시면 또 고문하신다고. 이게 자 우리 함도사님들 날이 잠깐 이렇게 좀 따뜻해졌는데요. 대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 고추위가 강추위가 다시 이리 몰려온다 하니까 함도사님들 건강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맺습니다. 하십시오.